가족을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당황스러우시죠?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현재 죽은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함께했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 상심이 커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약 64%가 장묘시설을 이용한 화장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 운구 차량부터 펫 전용 관내, 최고급 수입, 액자 등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가족과 친지들에게 반려동물의 죽음을 모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죠. 이처럼 관련 산업이 다양해지는 걸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참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